열광한 건 아니죠. 열광은 아니고 그냥 몰랐던 사람 뭐 알 수 있었다 방수를 통해서 뭐 그 정도일 것 같은데. 네.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많은 분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. 사실은 제가 계속 음악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그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 사실 저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. 그런데 딱 한 가지 생각한 건 젊은이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으면 젊은이들이 나이들을 예를 들어서 15살이 날 네. 기억을 하면 앞으로 이 사람이 60살 70살 때까지 그러면 60년 뭐 50년, 60년 나를 더 기억할 수 있잖아요. 네, 네. 그거를 계산을 해봤어요. 그러면 내가 어떤 음악을 해야 되느냐. 그래서 물론 평소에 팝, 락, 뭐 락도 듣고 소프트 락도 듣고 그걸 많이 듣지만 사실 제가 하려고 해서 스튜디오 들어가서 해보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찾고 해서 사실 뭐 바운스 헬로우라는 곡이 나오기 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뭐 젊은 층들이 또 저를 네. 알게 되고 또 저 사람이 뭐 이런 음악도 하는구나.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50년 더 네. 기억될 수 있잖아요. 50년 네.